오늘도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고 38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워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380장 찬송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청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다가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2022년 7월 7일 목요일 이날 아침에 와서 하나님께 오늘 또 기도하고 또 예배로서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복 주시고 정말 성결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신비에 이 말씀을 꼭 새겨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 삼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시편 제5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시편 4편 우리 8절로 구성된 시입니다. 우리 제가 이 5절부터 7절 속절 읽을 테니 8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어저께 묵상한 시편 3편과 연이어서 4편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 거의 이렇게 돌아가실 뻔했는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참 은혜를 입었던 것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충 그 현악이라는 것을 구약시대 때는 수금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발바닥처럼 생겼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수금의 형태로 생겼대요. 그래서 이 수금을 게네사렛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게네사렛 호수란 말이 수금과 같이 생긴 호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악기예요. 이 줄을 뜯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악기 보면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런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놀랍게도 피아노나 합시코드에 보면은 그것이 다 줄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치게 방망이로 이렇게 치게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의 금발을 딱 눌리면은 피아노 뚜껑을 열고 안에 보면 전부 그게 수금이 있어서 이 현악기가 있어서 그거를 입에 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끔 하는 것이 피아노요 또 합시코드에 올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현악에 맞춰서 부른 노래 이 다윗은 주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듣는 양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좌우지간 이런 현악에 맞춰서 이 찬양대 지휘자에 따라 부른 노래라 하니까 이거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불렀던 그런 탄원시입니다. 여기에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 의라는 것은 히브리 용어에는 세데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데크는 언제 쓰는가 하면은 여기에 화살을 이렇게 쫙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타겟에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이 타겟이 정도 중간에 딱 꼽히는 요 궤도를 세데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의라고 그럽니다. 바른 방향, 바른 길 이런 뜻이 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것을 궤도를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이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첫 번째 나온 것이 불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29절, 30절, 30절에 죄의 리스트가 주 21가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불입니다. 불이라는 것이 이 바른 궤도를 벗어나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본궤도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슈브 이게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 본궤도로 돌아오라. 이게 의입니다. 여기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다윗은 이렇게 시편 4편을 시작합니다. 제가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곤란 중에서 저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제게 은혜를 베푸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독일말로는 이 말씀을 보르트라고 해요. 월드라는 말의 독일어입니다. T로 끝나죠. 보르트. 그런데 거기에 ANT라고 안트 보르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응답하다 말씀이에요. 독일 신학에서는 응답이 뭔가니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보르트 있고 안트보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흔히 많은 분들에게 기도가 뭐냐 물으면 하나님께 뭐 간구하는 것이죠. 뭐 돈을 달라, 떡을 달라, 옷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직 기독교의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 주십시오. 저가 저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가 네 번씩이나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뛰어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니까 종이 여기 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해요. 그게 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주여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알려주시고 불렀을 때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새벽재단에 우리 공동기도하기 전에 말씀부터 우리가 받잖아요. 이 말씀 받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묻는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리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가지고 응답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사오니 주여 그대로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찬송에 2절 가 있습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난 그 구절을 찬양할 때마다 그거 좀 반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품은 뜻을 우리 주님의 뜻 이렇게 맞추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보여주시고 내가 그 아버지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보다도 주님 뜻을 내 마음에 이 뜻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양 부르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바른 기도하실 때는 말씀으로 통해서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멘.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이것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계집종이오니 또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떡 달라, 밥 달라, 옷 달라, 돈 달라 그런 것은 일종의 간구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성립되고 나서 그 다음 이런 중보기도 또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그게 다 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먼저 확립해놓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서는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고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품은 뜻이 아버지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백 번 해봤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받는 기도의 초점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의의 길, 바른 길로 우리가 들어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우리 하나님과의 모든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 이르는 거는 셀라라고 여기도 한 번 셀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과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1절, 2절에서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악한 자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랍니다. 이런 내용을 탄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3절에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해 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이 경건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경건이란 단어 대신에 영성이란 단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참 잘못된 겁니다. 영성이라는 이 용어는 캐톨릭 용어예요. 또 동방 정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쪽에는 많이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이렇게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하는 쪽이 영성 쪽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요 파트가 하나님께 속하느냐 마귀에 속하느냐 이 안테나 구슬하는 게 영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관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쓴 것은 이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가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다 그 우리 그 참회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육이 있잖아요. 육도 역시 회개 기도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만 강조하면은 혼성은 얘기 안 하잖아요. 한 번도 내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성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영성만 관리하면 혼성과 이 육성에 대한 기도는 왜 안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경건이란 말에는 이 영과 혼과 육이 다 들어가 있는 전인격적인 경건. 이게 피에타스 혹은 파이어티라고 합니다. 이 좋은 경건이라는 함축한 용어, 융합하는 용어가 있는데 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영성이라는 단어로 다 바꿔버리고 맙니까? 예전에는 70년대에도 한국교회가요 심령대 부흥회 또 부흥사경회 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오고 나서는 영성집회, 영성수련회 뭐 우리의 영성의 관리를 어떠고 저떠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우리 3절에 그대로 경건한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번역 개역에도 한 번도 영성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의 용어는 경건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훈련은 절대로 이거에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다 경건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이 경건한 자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경건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의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이 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전에 보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니라. 지금 요 상황이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그때 모습입니다. 여러분 잠자리 들기 전에요. 반드시 하루에 하나님과 맺혔던 일 회개하시고 또 아멘. 이웃과 맺혔던 일 회개하시기 주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잠도 푹 자고 그리고 이 머리가 윤택해져요. 이 밤에 우리 잘 때는 머리가 이게 재정립하는 시간이다. 리셋하는 시간이에요, 머리가. 그리고 온종일 이렇게 이 머리에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좋지 못한 거, 이거 다 청소하는 시간이 밤인데, 밤에 이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이런 쓰레기를 그대로 안고 자면은 숙면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 전에 반드시 이거를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편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잘못된 거 다 고하고,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 가정에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녀의 방에 자기 전에 그 자녀를 재우기 전에 10분 전 혹은 30분 정도 주로 읽으면서 성경도 읽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자녀와 대화도 하면서 서서히 자녀가 오늘 낮에 속상한 일이 있었든지 또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든지 잊어버릴 만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래서 청소시켜주고 축복기도 하고 애들 잠지웁니다. 그럼 애들이 잠 푹 자면서 머리가 윤택해져요. 그래서 잠은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내 머리가 윤택해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구절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이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뭐 IQ가 좀 떨어진다든가 머리가 좀 안 돌아간다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시죠? 잠언서 3장 7절 8절을 꼭 읽으십시오.
거기서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의 머리가 윤택하여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우리 많은 자녀들에게 천재교육 시킬 때에 이 말씀을 꼭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뇌 속에 죄라는 것이 있으면은 윤택하여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기 전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는데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잠잠할지어다라는 것이 지금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담담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 셀라하고는 또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져요. 아까 2절 끝에도 셀라, 4절 끝에도 이제 셀라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5절에 보니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아까 처음 불렀을 때도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시작을 했는데 5절에도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이게 의라는 게 아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그 과정 자체를 의라고 했잖아요. 바른 방향, 바른 궤도, 바른 길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의의 제사라는 게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자녀에게 해주고 잠재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대제사장인 기도는 매일 아침에 대제사장이 온 우리 유대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기도인데 그게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204쪽에 있는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화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문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내가 1절만 그렇게 속해 있고 이제 25절에는 내게 비추사 또 내게 은혜 베풀어주신다. 이거를 빠뜨리고 있어요. 내가 곧 또 두 번 나옵니다. 또 26절에도 요한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를 원한다. 이게 내게라는 말이 여기서 또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풀리 다 넣어서 여섯 번이나 4개 나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으로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셔서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는 홍길동에게 복을 주시고 홍길동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홍길동에게 비추사 홍길동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홍길동에로 향하여 드사 홍길동에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침 기도뿐만 아니라 저녁에 잘 때도 이 기도를 해주면 그렇게 자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 기도는 아이가 생일을 맞을 때 또 아이에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쉐마와 더불어 이 대제사장 기도를 해주면 그렇게 좋아요. 이 기도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다시 4편으로 돌아갑니다만은 이 6절에 보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아까 우리 두 번째 나오는 그 축복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제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어디 여호와이십니다 하고 이 기도문을 끝나고 주무 보십시오. 참 잘 잘 수 있습니다. 불면증에 있는 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는 이런 시편인 것입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아침 저녁으로 승리하는 복된 평화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자기 전에 부른 저녁의 시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의 하나님께서 항상 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떠나 죄를 지었던 모든 것을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해 하나님 이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예배 또 모든 기도가 연락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이 정말 기도의 시간 그런 의의 기도 예배가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